전국에서 오신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이고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인 정혜랑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은 5.18 유공자입니다. 국힘당이 자유한국당이던 시절 김술래라고 하는 그 당 의원이 우리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물처럼 생겼습니까? 자, 여기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삶을 사셨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저 끝에 계신 김윤환 동지께서는 그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신 동지이십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기 제 옆에 계신 윤기현 동지께서는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기어이 5.18 정신을 계승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5월 18일 그저께 윤석열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가서 5.18 정신 어쩌고 하고 떠들었습니다. 5.18 정신은 윤석열 따위가 운운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18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5.18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5.18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살입니다. 비무장한 시민을 대검으로 찌르고 특수부대용 곤봉으로 내려친 그래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게 한 만행입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기총소사를 한 천인 공노할 짓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고한 시민을 뭐 폭력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시위한 사람은 맞아 죽어도 됩니까? 아니죠. 무고하다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바로 비무장의 시민에 대해서 군인들이 비무장의 시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총격을 가하고 대감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18입니다. 자, 5.18이 학살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분명하게 가려내서 처벌을 하든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처벌할 수 없다면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화해 용서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5.18 유공자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5.18 정신은 바로 이러한 학살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서 일어나서 항거한 것, 그것이 바로 5.18 정신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전문에 넣어야 하는 5.18 정신은 바로 항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자유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불의에 맞서 싸웠다 이래서는 이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권력에 시민도 무장해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정신, 그것이 바로 5.18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때 그 잔인한 전두환이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망설이고 못한 겁니다.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지 못한 것도 바로 5.18 때 무장을 하고 싸운 광주 시민들의 항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저 검찰 독재 정권이 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광주 정신,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8 정신에 빚진 바 있고 그것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5.18 정신의 두 번째, 바로 자중의 정신입니다. 5.18 때 비로소 우리는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5.18 광주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국이 독재 정권을 물리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도 민족 화해를 가로막고 있고 일본의 굴종하라고,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수탈까지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을 자신들의 패권을 위한 전쟁터로 만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5.18의 자주정신은 미국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주정신을 기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5.18 정신의 세 번째, 바로 평화와 상생의 정신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주먹밥을 나눠먹고 헌혈을 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런 고귀한 인간성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이후에 우리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효시위를 해도 단 한 건의 절도도 폭력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고귀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5.18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 앉아서 당하지 않고 무장을 해서라도 항거할 수 있는 정신이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주를 지키는 정신이고, 평화와 상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반드시 헌법에 기록되어야 하고 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이들이 자기 몸처럼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여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외세로부터 자주를 지키고 평화와 상생을 통해 통일 조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 제가 구호를 외치고 이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맨 끝 네 글자만 따라해 주십시오. 5.18 정신 계승하여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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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서울로 간 허수아비 작가, 봉화 작가 윤기현,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43년 전 광주 항쟁 때 시민군으로 참여해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연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때 전두환 놈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주인을 무는 사냥개처럼 군복을 입은 계엄군은 광주 시민을 총칼과 몽둥이로 학살했습니다. 그 미친 개 앞에서 우리는 맞섰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미친 개를 잡기 위해 총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이는 광주를 봉쇄하고 헬기를 동원해 머리 위를 날며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을 탄환해 우리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전두환의 개가 된 공수들과 군인들에 맞서 총으로 대항했습니다. 포위망 밖으로 목포와 해남에서 도민들이 광주를 도와 총으로 무장하고 계엄군과 싸웠습니다. 목포역 앞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로 해남을 중심으로 고등학생들과 도민들이 200여 대의 차와 버스를 타고 종횡무진 움직이며 전두환의 감시를 교란했습니다. 해남의 군부대를 포위해 무기를 우리에게 주고
미친 전두환의 절개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열흘 동안 해방 공간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군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켜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자진해서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며 일상생활을 조직해 갔습니다.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고 동마다 자경단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놀란 미국이 추가 병력을 투입하라고 허락해 우린 진압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고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우린 장렬하게 죽었고 사람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나는 옷고를 치렀고 그 후 농민운동에 참여해 수세를 폐지했고 전농 1기 투쟁국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 75, 폐암 4기 선고를 받아 지금 4년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김일섭 동지 등 여러 명과 함께 얼쑤라는 공동체를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여주에서 5.18 기념행사를 꾸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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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시작. 5.18 43년을 맞이하는 결의. 43년 전 전두환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12.12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비상 계엄과 무자비한 학살 등 폭압을 자행하였다. 5.18 민중항쟁은 존엄한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며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 투쟁이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폭압적 특전사 계엄군을 밀어내고 투쟁의 결과인 자치권을 이룬 강주 열흘은 주먹밥을 지어 나르고 앞다퉈 헌혈을 하며 시민들은 참된 공동체의 정신을 구현했고 도청 광장은 대동사상을 이루는 평화의 토론 광장이 되었다. 우리 5.18 민주유공자 일동은 투쟁으로 상생과 평화를 일궈낸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촛불 행동과 함께한다. 매국적 4대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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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발전시키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5월 정신이다. 민주, 인권, 평화세상 이루가자!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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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5월 정신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각계에 촉구한다. 하나, 5.18 민중항쟁은 세계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역사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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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검찰 정권 1년, 나라의 경제는 무너져가고 민생은 피폐해가고 있다. 농민, 노동조합, 야당 정치인 탄압이 아니라 주가 조작법, 50억 뇌물범, 수백 명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상의 책임자 처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주가 조작 중범죄인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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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43년 전 강주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근본 원인이다. 5.1 정신은 전쟁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수원인 평화와 통일로 향해야 된다. 4대 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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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5.18 민중항쟁 유공자 일동. 감사합니다.